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오늘은 진주 군교죠.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산행을 왔네요. 일단 산반 종류는 다 나오는 밭자리고요. 비가 어제 비가 좀 올 줄 알았더니만 거의 안 왔죠. 아, 산지가 너무 메마르다 보니까 난 저 생강촉들이 나오질 않습니다. 요새 힘도 없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. 아, 일단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막 몸속으로, 옷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, 아, 막 꿈틀꿈틀 기어 다니니까. 올해는 유별나게 해충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. 와, 몇 마리야? 어, 이게 뭐야 도대체? 아, 간지러. 변 좋은 민치리죠. 산방키도 있나? 세배학대.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런 민치리들도 작년만 같았어도 남아나질 않았을 텐데 요새 민치리도 거의 잘 안 팔리죠? 엽성 민치리들. 최근에 누가 보고 가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놔두고 한 거 보니까 현실 반영 살아남은 민출이네요. 하나씩 보이는 생강근들이 대부분 다 민출이네요. 어휴, 엽성도 좋고 목대도 실하고 변 마무리도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. 아무것도 없죠? 아, 이거 완전 똥산이네요. 아, 아쉽습니다. 엽성은 대단한데 산지가 변이종이 없네요. 변이종이 탱탱한 거 보소. 와, 이쯤 되면 뭐 문이라도 하나 걸쳐서 나와야 되는데, 아, 참말로 정말 똥산이네요. 이 자리도 지금 산반 호를 묻어놨던 자리인데 일단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자라지를 안 하고 있네요. 이거 난초인가? 이것도 산반이죠?
뭐야? 3번 아닌가? 생강근인가? 일단 생강근에 눈이 떴네요. 얘는 3번이죠. 확실하게. 얘는. 얘도 3번인 것 같고요. 얘도 3번이네. 확대를 해가지고, 3배 확대를 해서, 아, 긴가민가 하네, 이거, 얘는. 근데, 얘는 확실히 테두리로 3번 무늬가 보이죠? 3번 복륜식으로. 얘도 3번이 맞고요. 무늬는 좋네요. 일단 3번 생강근을 묻어둔 곳인데요. 비가 안 오니까 난초가 크질 않네요. 3번이죠? 얘도 3번 호인데 고라니가 시식을 하셨네요. 눈에 보이는 3번이 얘하고 얘죠요. 3번호. 그 다음에 옆쪽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사이즈도 정말 좋고 변도 좋은데, 야, 비가 안 오니까 잘하지를 않습니다. 키도 한 9cm 그 정도밖에 안 크는 개체들인데,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당분간 비 온다는 연락도 없고, 연락이라 했다 예보도 없고, 일단 최대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3번입니다. 여기에 3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서산반이죠. 이 실물 사이즈고요. 확대를 해가지고. 서산반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죠? 서반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표현은 상당히 좋네요. 입끝은 3번 이파리죠. 표현은 상당히 좋습니다. 서산반 얘만 체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낙엽 속에는 일단 작년 가을 생강촉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비가 안 오니까 뚫고 나오지를 못하네요. 낙엽을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
비는 상당히 좋네요. 3번이 들었어야 되는데 3번이 안 들었습니다. 아, 모기. 응? 어? 뭐 있나? 없죠? 그나마 마지막 산에서 3반 한 3cm에서 한 5cm 되는 것들 한 5개 정도는 잡아가고 있습니다. 첫 산에서는 엽성 좋은 민추리들 많이 봤죠. 마지막 산에도 엽성 좋은 민추리들이 꽤 있었는데 일단 무늬가 안 들어서 그냥 영상에만 담았고요. 오늘 산행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비가 안 오니까 낙엽을 뚫고 올라오는 생강근 촉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. 비가 오면은 뚫고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삼뽕.